여쭤볼게요. 아, 뭐요? 곧 설인데 네. 설 음식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? 설 음식이요? 네. 설날에 집을 안 가서 그냥 출연. 뭐가 있죠? 설 명절 음식? 떡국, 전? 그것도 뭐 있어? 뭐 갈비 뭐 이런 거. 갈비. 잡채. 잡채. 역시 갈비죠? 역시 갈비. 역시 육식. 현희 선수 설에 음식 뭐 좋아해요? 명절 음식? 명절 음식이요? 저 돈을 좋아하는데. 웃지 말고 돈. 네. 떡. 떡이 요즘 먹고 싶어져가지고. 찾아가지고 아직도 안 주고. 송편. 안녕하세요. 추석 아닌데? 설인데? 아, 그래요? 네. 개념이 없어. 주운 대로 다 먹었어. 전 음식이 산적도지. 몰라. 산적도 있지 않아? 산적도지죠. 산적도 뭐 있어요? 저 음식. 뭐 갈비도 있고, 잡채도 네, 있고. 갈비. 역시 다들 육류를 좋아하시는구나. 지훈 선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훈 선수 설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? 네? 설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? 뭐 있더라? 설 음식 뭐 있더라? 그 언니 잘 모르겠죠? 저 송편이라 했는데 저 설 음식 근데 저는 어차피 나오잖아. 그쵸? 네. 나오긴 해도 제일 먹고 싶어. 해물 바로 이런 게 아닌가? 해물 파전. 막걸리도? 막걸리는 시크릿이랑. 해빈 선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해빈 선수 설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? 설 음식 중에요? 저 떡이요, 떡. 오. 떡 좋아해. 오, 떡. 떡. 아니, 나 송편 생각하는데 식상하지 않아? 식상해도 난 내가 좋아하는 거래. 떡 중에 어떤 떡 좋아하세요? 뭐 저 떡 자주 해. 백설기도 좋아하고 꿀떡도 좋아하고 네 아무튼 그 두 개 제일 좋아해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최원 선수 설 음식 중에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? 집에 가고 싶어요. 그냥 집에 가지 않았어. 집에서 해주는 음식? 엄마가 해준 잡채? 엄마가 해준 잡채? 서현 네. 선수 머리 왜 자른 거예요? 기분 전환, 기분 전환으로? 네. 서현 선수는 설 음식으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? 할머니가 해준 튀김? 할머니가 해준 튀김? 어떤 네. 튀김 해주시는데? 지포 튀김. 오! 맛있겠다. 지역이 어디예요 혹시? 할머니 부산. 수진 선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진 선수 설날 음식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? 네? 설날 음식이요? 너무 많은데요? 너무 많아요? 네. 그 중에 제일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? 떡. 떡 좋아하시는 선수들이 많구나. 네 여기 저희 팀에 떡이랑 빵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. 원정 선수 안녕하세요. 원정 선수 설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? 저요? 저요? 네. 저 그거 고구마 튀김이랑 그리고 전도 진짜 좋아하고 약과도 진짜 좋아해요. 저. 튀김이랑 전이랑 약과. 우리 아빠가 튀겨주는 거 짱이다. 아 맛있겠다. 그 옆에서 저 되자마자 바로 최고예요 진짜. 먹자랄 전자랄. 설날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? 없어요? 안 알려줘. 왜? 안 알려줘. 비밀이. 설날에 갈 수도 있는데. 비밀이에요. 설날에 어떻게 가요? 저희 설날 시합인데. 제가 갈 수도 있어요. 아, 우리한테? 왜요? 오면 뭐 해다 주게요? 안녕하세요. 응, 안 나왔어. 안녕하세요. 요새 완전. 좋으시죠? 난리났어. 난리났어. 돈이랄 때. 음식인데. 돈. 아니 음식인데. 돈이랄 때까요? 아니 음식이라니까. 돈이랄 때까요? 아야. 혹시? 아 설날에 음식. 그래서 나 갈비라 했어요. 설날에 떡국 먹는 거 아니에요? 그쵸. 전 떡국 좋아해요. 떡국. 떡국. 만두도 넣어서 드세요. 아니면 떡만 있는 거 좋아하세요? 만두 좋아해요. 넣어서 계란 풀어서. 저 만두 좋아해요.
귀엽지요? 여기 자세히 보면 셋 있어요. 어디요? 여기 자세히 보면 셋 있어요. 우리 할아버지예요. 귀엽지요? 여기도 셋 있어요. 맨날 언니가 염색해줘요. 아 진짜요? 근데 네. 돈을 안 줘요. 아 진짜요? 네. 평소도 이 얘 신입생 때부터 해줬는데 들어왔을 때부터. 와. 2년째예요. 돈을 안 줘요. 돈 준다는 거 안 줘요. 돈 대신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무것도 안 줬어요. 저희 사랑을 주고 있어요. 돈 받고 있어요? 넌 아까 설날 때 돈 받고 있다면서 나는. 왜요? 돈 안 주냐? 아 염색할 때 제가 그러면 그거 돼지 저금통에 밥 줄게요. 언니 방에 돼지 저금통 있단 말이에요. 좀 커요. 박제시켜야 돼. 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. 결론은 그것도 내 돈. 그럼 면전체 내가 먹어본대. 정답. 그럼 면전체 내가 먹어. 일반 시즌 끝나고 그거 배 찌질러 가지고. 오 찌질러. 전 찌질러 생각해.